Yeah, I'm gonna make a channel too. Can you help me? Sure. Yeah. Huh? Absolutely. Okay. Okay. I'm gonna subscribe. Okay. (한명) 들었습니다. 아, 너 되게 잘생겼다. 멋있다. 너 멋있어. 아? 아, 오케이. Good friend. 왔어요. 버스에 오디션 버스 오디션을 봐요. 오디션 세 개여가지고 오늘도 세 개 네 개거든요. 분위기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국의 오디션. 대사가 있었는데 Ever Home Project you've been praying of. 기가 쫙쫙 빠지는 것 같아요. 하야하야. 안녕하세요. 우리 처음으로 왔어요. 여러분, 오디션에서 친구가 왔어요. 네, 시행이었어요. 맞아, 맞아. 진 씨가 되게 멋있는 배우입니다. 오디션을 끝내고 왔어요. 잘 봤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지만 결과는 제 몫이 아니니까. 이렇게 프레시한 오디션 처음 봤어요. 양체질환. 실수를 좀 했어요. 하지만 잘 봤습니다. 느낌이 좋아요. 잘 이게 실수해서 잘 못 본 것 같다 이러면 꼭 결과는 좋아요.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니까. 나 sorry. He started yelling at him. It's so funny. I have a good one. 되게 멋지게 생긴 강아지였어요. 본의 아니게 파파라치가 됐습니다. 제가. 아, 웃다 보니까 또 웃기네요. 4주 뒤에 다시 하면 되지. 다음에는 승인 날 겁니다. 다 지웠기 때문에.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지. 오디션 가고 있어요. 그냥 삶입니다, 오디션이. 아, 오디션을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에이전트들이 이메일을 보내거든요. 보통 한 2-3천 건 그 서밋을 한대요. 근데 거기에서 캐스팅 디렉터한테 가는 게 1-2%밖에 안 된대요. 거기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2차 콜백을 받고 2차 오디션을 또 보고 거기에서 픽을 당하면 어베일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선 클라이언트하고 그 관계자들끼리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요. 근데 보통 2명 많게는 3명? 그래서 어베일이 되면 촬영 날짜에 스케줄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컨펌이 날 때까지는 마음을 졸이면서 있어야 되죠. 늘 항상 어베일까지 갔다가 잘 안 돼요. 근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, 그죠?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오디션을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절대 기죽지 말라고. 감사하죠. 떨어져도 또 볼 거예요, 전. 제 이름이 진구잖아요. 진압할 진에 구할 구자예요. 항상 가서 구해야 돼. 이름 따라가는 거.
근데 이게 할 때마다 안 되고 좌절해서 또 이렇게 주눅 들고 막 오늘 또 오디션 봐야 돼 이런 느낌이 있으면 오래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단순해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. 참 다행이에요 진짜. 별로 떨리지가 않으니 긴장은 되죠. 근데 떨지는 않습니다. 늘 항상 잘 봅니다. 그래서 콜백이 왔습니다. 다행히 같은 건물에 오디션이 있습니다. 올데이게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두 개를 보고 오후에 두 개를 또 봅니다. 근데 그 나머지 두 개도 같은 건물입니다.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. 끝났습니다. 두 번째 오디션 갑니다. 바로 옆이에요. 오디션 왔어요. 콜백 왔습니다. 느낌이 좋아요. 오, 예스. 오디션 룸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. 다 한결같은 마음이겠죠. 아, 내가 됐으면 좋겠다.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.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. 아, 저 친구도 잘 됐으면 좋겠다. 아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아, 저 친구 잘 됐으면 좋겠다. 만약에 내가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배고파? 예. Yeah.